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매니저님, 제가 나이 농담하는데 옆에서 그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시죠? 잘 참았습니다. 아, 잘 참으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죠. 큰형님입니다. 네. 큰형님. 예, 딴내기였고요. 예, 오늘 코스피 뭐 약했다고 해야 되나요? 강했다고 해야 되나요? 약하려고 하다가 또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다라는 의견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연준의 파월 의장께서도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짧아 뭐 단기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누누이 말해왔지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다. 그리고 몇몇 의원께서는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셨지만 네. 두 차례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좀 많이 깜짝 놀란 하루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동시에 좀 한국 증시도 같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마감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글로벌 라이브니까 글로벌 주식을 해야겠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종목 간의 움직임이 좀 격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옆에서 보니까 살짝 들고 있거든요. 네.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요. 네.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희 영업점에 있는 PB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합니다. 특히나 뭐 펀드라든지 지수형 ETF에 뭐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뭐 레버리지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 몇몇 개에 좀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네. 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오히려 뭐 이런 때에 오히려 자신감을 찾기도 하고 하면서 변동성이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에서 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는 보합 상태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들 많이 날뛰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용 이제 반대 매매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일단 저부터 아침에 HTS를 요즘엔 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킨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라는 생각도 있고 네. 아니 마음이 불안해요. 요즘 HTS 키기가. 그 요즘에 저도 그렇고 손님 고객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특히나 그쵸. 주식시장에 포지션이 네.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빨갛게 끝났으면 네.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좀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믿음, 신이 신실한 모습을 또 잘 보이거든요. 네. 급할수록. 예, 알겠습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늘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포인트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상해종합증시는 0.9% 상승한 3,568포인트로 끝났고 심천은 2.04% 상승한 2,395포인트 그리고 항셍은 0.36% 하락한 24,57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휴장이 있었었는데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휴장입니다. 또 쉬나요? 네. 중국 지난주에 우리 쉴 때 같이 쉬었잖아요. 맞아요. 한국의 추석하고 중국의 추석하고 비슷한 시기이기는 한데 중국의 추석은 이틀 이렇게 쉬는 거였고요. 3일 쉬는 거였고요. 근데 중국은 매년 5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네. 일주일씩 휴가가 있습니다. 왜죠?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 동안 쉬고요. 10월 1일은 그냥 11절이라고 해서 또 일주일간 쉽니다. 그건 왜 우리나라가 없습니까? 건의를 해주셔서 아니, 10월 1일 뭐 11절이라고 쉬고 추석에 쉬었으면 네. 됐지라고 말하면 화내시겠지만 아, 또 일주일씩이나 하십니까? 네. 그냥 10월 1일절이라고 네. 일단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 좀 걱정인 게 네. 내일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중국 증시가 안 열리니까 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 내일 글로벌 라이브? 네. 내일 코스피 코스닥 얘기 가져다 주시면은 아, 저희가 그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그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막 5%씩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 3% 오르는 거 보고 네.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 하실 때는 뭐 국내 네. 증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증시 또 어떤 뉴스가 네. 있었나요? 상해종합증시하고 신천종합증시 각각 0.9%와 2.04% 상승을 했는데 강했네요. 같은 본토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9월 30일이고 중국의 9월 달에 PMI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이 PMI가 중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관방지역과 차이신지역 두 개의 PMI로 발표를 합니다. 네. 신천지수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관방 PMI는 제조업 그리고 국영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영제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고탄소 배출 그리고 고에너지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많고 공장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영향으로 이 관방지역의 제조업 PMI 지수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오래간만에 50을 깨고 내려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반면에 차이신 PMI 지수 우리 신천 지역에 주로 포진이 되어 있고 기술주 혹은 테크주들로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PMI 지표는 50을 상회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 수준이다라고 네네네.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상해 종합 증시에서 본토하고 심천지수하고 좀 많이 갈렸던 모습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저께 그 중국의 발계위에서 석탄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컸는데 어제 제가 박 교수님과의 이야기에서 그 ESS를 아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 ESS에 대해서 언급이 어제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 CCTV에서 그 ESS 관련해서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올해 2021년 상반기 동안에만 약 10기가와트 수준의 ESS가 설치가 되었고 ESS가 뭔지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전력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전소 이런 거죠? 약간 맞습니다. 큰 거 이런 그러니까 거. 발전소에서 예.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나서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력을 저장해 놓는 우리 보조 배터리 비슷한 개념으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크기의 보조 배터리. 맞습니다. 예전에 그거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맞습니다. 문제가 됐었던 그 장비죠. 등등에서 예. 여기서 수출했던 거에서 화재가 나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찌 됐건 중국에서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장을 잘 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를 송신.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S를 약 10기가와트 정도 올해 상반기에만 설치를 했는데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30기가와트를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업종들,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업종들도 있고요. 이 ESS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리튬 기업들 오늘 좀 동시에 강세를 보였던 하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리튬이 약 6%, 네. 천재 리튬이 약 5.8%, 그리고 덩달아서 전기차 ETF가 약 4.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좀 특이사항은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제 중국의 원자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광핵이라고 지금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정도랑 비슷한데 주로 원전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한 0.6%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원자력과 친환경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약 30% 정도 상승을 했지만 관심 종목에는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원전을 사용을 안 하고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중국에서도 전력난이다 모르고 또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는 와중에 석탄 에너지에서 네. 기존 화석 에너지에서 급격하게 변하니까 흔들리니까 원전을 좀 밟고 가자. 네. 원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스물스물 펴올리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붐이 불었던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풍력과 태양광은 2000년대 후반부터 리먼 사태 즈음부터 불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특히나 최근 3년 동안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관심 있는 ETF들도 친환경 ETF들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풍력 발전소에서 충분한 양을 지었는데 바람이 예상보다 적게 불어서 네. 유럽에서 전력난이 좀 심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는 뭐 2011년에 일본에서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나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태양광의 수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는 풍력의 수율이 떨어지고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폐쇄를 시키고 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로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차도 써야 되고 뭐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양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 중인데 에너지 공급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뜨겁게 열망을 하는 와중에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금 스물스물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원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금 스물스물 전 세계적 공통적으로 효용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입에 넣자니 무섭고 네. 뱃자니 좀 뭐 대안이 없는 것 같고 참 고민인 게 이제 원전인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중국이 전력난이 좀 화두죠? 맞습니다. 중국의 전력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전 세계 121개 국가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어요 라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이 그 전통의 화력 발전소들을 좀 많이 줄이고 지금 뭐 천연가스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소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자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네. 그 청정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걸 배출하죠. 탄소는 배출하지 않죠. 네. 예. 이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그 전력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다시금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주요 국가에서 나오는 발언들 중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원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니즈가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저만 생각하면 그래 뭐 살아야 몇 살까지 살까 화끈하게 원전 쓰고 뭐 네.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 후손 세대들까지 생각을 하면 또 핵폐기물 처리 뭐 이런 문제가 좀 난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전력난 같은 경우에 신문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심각한가요? 뭐 어떤가요? 중국은 지금 대표적인 게 석탄을 활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특히 국영제 기업들을 상대로 많이 공장 가동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수요에 대해서 이들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뭐 대출을 새로 연장해주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장을 강제로 폐쇄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 쌍고 이 탄소 배출과 고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중국의 부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의 부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계획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국영제 기업들은 전통적인 시클리컬 기업들은 기존의 부채를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해왔고 기업을 연명해 왔었는데 국영제 기업들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뭐 신규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강제로 중단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시클리컬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테크 기업도 규제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의 제조업들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증시 자체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중국은 참 규제 뉴스가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또 뭐 전력난 뉴스, 뭐 이래서 네. 오히려 성장률 뉴스, 참 올해는 중국발 그 안 좋은 뉴스가 뒤덮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전에 중국 원자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더 해보면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국의 생산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가량이 됩니다. 5%면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 보통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을 짓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을 짓고 그다음에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중국은 원전도 지금 현재 22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전의 추가적인 증설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 뭐 발빠르게 대응을 네. 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의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긴 거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중국 광핵이라고 상해 종합증시 본토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데 중국 광핵이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약 3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 0.6% 수준에 불구했지만 이 원자력에 대한 니즈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계기가 향후 2028년까지 네. 매년 꾸준하게 에너지 원자력의 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매년 5기에서 6기 정도 추가적으로 원전을 늘린다. 그렇게 해서 최대 8%까지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중국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은 날개를 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원자력 기업들은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은 원전을 매년 6대에서 8대를 늘릴 계획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문제가 있는 고로들은 좀 폐쇄를 하거나 뭐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6대에서 8대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네, 증설을 시작을 해서 예. 약 2028년도에는 전체 에너지 수급의 8%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단순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현재 5%에서 8%로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에 매년 약 6.5%씩 중국의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 거거든요. 단순한 산을 하면 지금보다도 약 두 배에 가까운 원자력 에너지가 좀 생산이 될 거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약간 불안한 게 네. 일본은 뭐 원전이라는 건 보통 물을 많이 필요하니까 바닷가에 짓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원전을 지어도 보통 태평양 쪽인데 맞습니다. 중국은 하필 바닷가가 또 우리나라 서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6대에서 8대 추가로 해서 뭐 2030년이면 뭐 수십 대가 더 지어질 텐데 네. 지금도 뭐 수십 대가 있지만 더해지면은 막 거의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옆나라 입장에서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 뉴스입니다. 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네. 하는.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예,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국에 또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중국은 아니고요. 아, 예. 대한민국 시장에도 이 탄소배출권 ETF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아 오늘 됐습니까? 네. 와, 그 얘기 나온 지 정말 오래됐던 것 같은데 오늘 된 거네요. 네. 기존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GRN이라는 ETF하고요. 그리고 KRPN이라는 ETF 두 개가 제일 핵심 탄소배출권 ETF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과 NH아몬디자산운용 그리고 제 친정이었던 신한비엔 빛바리바에서 두 종류의 아니 미래에셋은 왜 안 내셨습니까? 미래에셋 운용에서는 안 냈고 지금 뭐 삼성, NH 그리고 신한비엔 빛바리바에서 총 네 종류의 ETF를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상장 미국 그리고 유럽 글로벌리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ETF니까 네. 혹시나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없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대한민국에 오늘 좀 네 가지 종류의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되었으니 좀 관심을 가져주실만 한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라는 거는 결국 탄소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는 맞습니다. ETF인 거죠? 네. 어제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교토 협약이라든지 전 세계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각 기업들 그리고 각 국가별로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익숙한 비트코인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코인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국가별로 할당을 하고 이 각 그 전 세계 범세계 기관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 각 국가에 나눠주는데 탄소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탄소 배출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의 순이익의 상당 부분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해서 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강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최초로 탄소 배출권 ETF가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네. 탄소 배출권 ETF까지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등장을 할까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몇 안 되는 예, A 과목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네. 나네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오늘 상장을 했다까지가 네. 새로운 뉴스고요. 미국 시장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어제 전전일이죠. 그제 네네.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어제 하루는 좀 반발 매수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뭐 보합 정도, 혼조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상승한 34,390포인트, 나스닥은 0.24% 하락한 14,512포인트, S&P500은 0.16% 상승한 4,35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가장 약했던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1.5%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20년물, 30년물 금리가 2% 위에서 놀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되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한 장이었고요. 파월 의장이 어제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라고 고려했던 여겨졌었던 연준이 네. 갑자기 매파스럽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식은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채권 매니저를 오래 해서 최근에 네. 금리 급등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 국채 선물도 우리나라가 채권도 선물이 있습니다. 네. 국채 선물이라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100틱 넘게 밀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국채 선물이 10년물이 100틱 넘게 밀리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엊그제가 100틱 넘게 거의 뭐 CPP 가까이 0.1% 네. 이상 금리가 상승하는 걸 보고 좀 쎄 했는데 네. 바로 주식이 엄청 밀렸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전전일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는 소폭 조금 소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는 매파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 라고 우려가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권 플레이어들, 채권 트레이더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오히려 채권 숏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중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채권하던 친구들, 채권 트레이더나 채권 매니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어디에 베팅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는 기절했어 형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네. 이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네.
보통 주식도 그렇고 롱에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말도 네. 100틱씩 밀리고 했을 때 전화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기절해 있는데 물어본다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금리 급등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고 이게 미국 시장에도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나스닥 주식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네. 이 FOMC가 지금까지 우리는 비둘기파라고 좀 안심을 했는데 이 위원들이 갑자기 또 매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연준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튀고 코어 CPI, 뭐 음식료와 네네.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의 인플레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께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우리가 관측한 것보다 인플레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에너지발에서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해운 병목 현상들, 그러니까 기업의 공급을 못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까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현상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 10년물 금리를 포함한 채권 금리들이 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연준도 이제는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더 빨리, 더 많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금리 빠르게 오를 필요 없다 그러더니 네.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전력난, 유럽에서 전력난 맞습니다. 전기료 오르고 인플레이션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야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오래 갈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를 생각보다 그런 금리를 빨리 오를 수 있겠는데?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참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네요. 아까 제가 네. 중국 전력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미국 금리에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쳐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별로 안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시장에 그 지금까지 연준이 예,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가 돌아가게 한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증시의 활성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지갑을 더 열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선순환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장이 되고 이런 와중에 증시가 급격하게 꺼지게 된다면 애써서 지금까지 부양을 했던 증시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뭐 모두가 지갑을 닫아버리는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연준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좀 입장을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연준이 변했어요. 우리 연준이 변했어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애도 아니고 우리 연준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연준이 하여튼 변하는 입장으로 매파로 바뀌면서 지금 원달러 금리도 1,800원 오늘 넘어갔죠. 네. 1,850원 뭐 거기까지 1,180원 아, 1,800원이랜다. 네. 1,180원 이제 1,180원까지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를 거에 대한 상승할 거에 대한 인상할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뉴스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들어가십시오.